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아두이노 NMR 55번째입니다. 라스베리 NMR 시리즈로. 근데요, 또 비글본 블랙, 비글본도 또 끌고 들어왔어요. 전번에 이번에 하고 싶은 거는 아두이노 NMR 계속 해야겠죠. 실무적으로 제대로 손을 댈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한 번에 싹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얘기한다고 그러고 이 함수 발생기를 어차피 시간도 좀 짧았지만 이제 가능하면 30분 안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예, 보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게 주로 MRI죠.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떤 그 비슷한 그 SDR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끝무렵에 겨우 갖다 붙였는데 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준비한 요 MRI 펄스 시퀀스에 대한 촬영 기법이죠. MRI 그 사이트를 계속 봐나가야죠. 그리고 요번에 요것도 또 이제 말이 앞서고 또 얘기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이 요 아이젠 벡터 얘기는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MRI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나타났는데 요 진큐 보드 갖고 진큐 칩 갖고 요 함수 발생기, 오실로스코프 등등등 측정기기 얘기를 하면서 그거 갖고 이제 또 MRI를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담아가지고 MRI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 전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막 일일이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코드를 컴퓨터가 싹 짜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배직을 얘기하는데, 그때, 사실은, 그, 양자 역학이나 수학이나, 전번에 한 10분씩 얘기했던 거, 그거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은 해야 돼요. 저번에 얘기하던 코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주는 놈이죠. 뭐 컴퓨터겠죠. 근데 이제 요 매트랩이라는 이게 매스캐드였던가 그 회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대략 한 2000년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이제 뉴멕시코 대학에서 시작은 됐다 뭐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매트랩이라는 놈이 같이 딸려 나오는 요 시뮤링크라는 놈이랑 요 코드를 짜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지금 안 사고 할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요 인베디드 코드는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 휴대폰이면 휴대폰 거기에 딱 들어가 가지고 동작하는 거죠. 요 휴대폰도 보면은 아마도 암 콜텍스 A 계열 애플리케이션 계열 칩일 거예요. 뭐 저기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 들어가서 동작하는 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임베디드 코드라고 구분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좀 보기 전에 아주 짧게 보기 전에 이미 했던 얘기들을 한 번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번에 이런 제가 이제 스펠링을 좀 잘못 타이핑했었는데 물리양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피직 이렇게 줄여서 할게요. 물리양
quantity, Q. 이런 얘기 했었고, 물리학. 다음에 이제 벡터라는 얘기 했었죠. 요거는 이제 거시 세계의 얘기다. 전번에, 전전번에 물리학을 한 8분에 걸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거를, 인하대학교 계신 분이 한 8분에 설명한 걸 또 제가 소개하고 앞에만 잠깐 봤잖아요. 거기서 얘기한 게 이제 상태, state, state, 또는 state vector. 그, 인하대 교수님은 요, 물리학 할 때 요 벡터 같이 얘기한 거 바로 전에 그 벡터를 화살표 벡터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미시적인 세계에 와서는 양자역학이죠. 요 스테이트하고 상태하고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했죠. 대문자로 해야겠죠. 사람 이름이니까 힐 버트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걸릴 텐데 스페이스 이게 좀 글씨가 겹쳐가지고 좀 지저분하죠. 근데 이게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겹친 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요 위에 두 덩어리는 고전적인 물리학에서 다루던 거고 밑에 두 덩어리는 스테이터고 힐버트 스페이스 이전에 얘기했지만 그거는 양자역학 미시세계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시세계에서는 물리양이란 말 대신에 요 상태, 스테이트란 말을 쓰죠. 뭐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뭐 존재한다? 그런 힐버트 스페이스 여기서 기술을 하면 수학적으로는 행렬이잖아요. 매트릭스, 영화도 있지만 그걸로 만든 언어가 매트랩이죠.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눈치가 빨랐어요. 돈 되겠다 싶어서 딱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본 원리는 이렇게 수학, 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너무 어려운 건 말고 요 힐버트 스페이스랑 그냥 수학 얘기해서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보다 벡터 스페이스는 물리양을 기술한다면 여기는 10도, 여기는 15도, 온도가, 방 안의 온도가, 이렇게 물리학을 기술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기술하며, 여기 전자가 있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여기 나타날 확률이 얼마고, 여기 나타날 확률은 더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기술하는 힐버트 공간에서, 그걸 기술하는 수학인 행렬, 매트릭스를 갖고, 언어를 만들면 상당히 묘한 놈을 만들 수가 있죠. 즉 코드도 만들어주는 놈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코드 제너레이션. 근데 우리가 아마 곤란한 면에 곧 부딪힐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세월이 좀 더 흐르면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짜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추석인데 추석 인사도 못 드렸네요. 추석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좀 안녕치가 못해요. 이 갑상선 질환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게 꼬리가 길어요. 완치되는 게. 그래서 요즘은 요 눈이 또 양쪽이 초점이 다르게 좀 해가지고 한쪽을 가리든지 아니면 아주 시건방지게 이루고 보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좀 양해해 주세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우리 사람이 정말 짜증나게 뭐 의사 노릇한다든지 변호사 노릇한다든지 뭐 판사 이런 거 법관이죠. 또 이 프로그램을 짜고 앉았다든지 그럴 시간이 앞으로는 없어야 정상이죠. 사람 열심히 뛰고 운동, 스포츠, 뭐 음악, 또 그림 그리고 예술 뭐 이런 거 무용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재밌는 거 그리고 이제 짜증나는 의사 뭐 법관 뭐 프로그램 짜는 거 이런 건 이제 컴퓨터한테 맡겨야죠.
그리고 뭐 조금 지나면 또 로봇도 또 나와서 일도 하겠죠. 그건 너무나 우리가 3차 대전으로 공멸하기 전에는 그걸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맞죠? 요, 그 눈치가 빠른 요, 여기 매트랩 만든 요 회사가 그 매트릭스, 저번에 이제 그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이제 크게 한쪽은 이제 행렬역학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파동역학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행렬. 행렬을 사용하면은 매트릭스, 그걸 써서 뭐 양자역학도 기술화하고 그러지만은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그걸 갖고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면 요 매트랩 같은 거 그러면 전번에 봤듯이 사인 X 그러면 X 하나만 얘기하는 게 사인 30도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가로로 막 뭐 100줄 세로로 100줄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 일종의 그 행렬표 그게 한꺼번에 처리가 되잖아요. 어레이라고 하죠. 배열.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이제 그걸로 상태를 표시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그 연산자 오퍼레이터 그 개념을 잘 섞어가지고 하면은 매트랩 같이 아주 눈치 빠른 유용한 도구가 나오죠. 그거에 대한 그럼 그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주냐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느냐 하는 거를 조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좀 따서 볼게요. A bit more. I'd like to further understand. Well, we have generated C code. How can I create it? This is something. Well, there's not really workflow, but can you give us some more insight to that? Sure. 우리가 뭘 만들 때 가장 시작과 끝이 요 requirement 요구 조건. 그러면 이제 그거 쓰는 사람 유서에 오케이 하는 거 유서 acceptance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이런 거 요구 조건 얘기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그 사용 과정이 여기서 이제 좀 큼직하게 했는데 중간에 C++ 그래 가지고 이런 이제 컴퓨터 언어 사람이 봐야 되니까 이제 좀 아주 로우 레벨 말고 이렇게 하이 레벨 언어 중에 이제 그 요거 C 뭐 얘기하면서 유닉스에서 유틸리티 만드느라고 만든 거다 뭐 그 좀 유닉스가 할아버지라면은 C 이런 거는 이제 아버지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하는 거죠. 뭐 중간 과정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디자인이잖아요.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뭐 거기서 뭐 소프트웨어 디자인하고 어쩌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에서 실제 요 C하고 C++ 하이 레벨 언어를 그걸로 컨트롤을 하는데 어떤 플랜트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봤던 요놈이라고 할 수 있겠죠. C하고 C++로 코드를 제너레이션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그걸 임베디드 코더라고 이름 붙였죠. 그렇게 하는 놈을 집어넣고 요 플랜트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이 플랜트를 컨트롤하겠다, 제어하겠다. 요 하이레벨 랭귀지 갖고 요거는 이제 이 매트랩이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요 C++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요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얘기를 조금 큰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이 사람 좀 저 히틀러 쪽 사람 같지 않아요? 그 저 게슈타포 뭐 이런 거. 당연하지 뭐 프로그램 왜 사람이 짜? 그 컴퓨터가 짜야지 지금 뭐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말이 기네요. 빨리 끝나야 돼. 네. 그래서 그 놈을 요 C라는 놈은 요게 아버지잖아요. 유닉스 할아버지한테 나오는 그거를 이렇게 잘 포장하자. 웹 싼다는 얘기잖아요. 잘 포장해가지고 가져가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 놓고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요게 한 몇 년 됐겠죠. 요거를 요 매스워크스라는 회사네요. MATHWORK 그 회사에서 만들고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요 비글본, 그래서 비글본 가져온 거예요. 비글본 블랙이라는 요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거기서 만든 거잖아요. 암 콜텍스 A 그러니까 저 라즈베리랑 같은 콜텍스 A 갖고 만든 거죠. 아시겠지만 암은 반도체 안 만들죠. 디자인만 팔잖아요. 암이라는 디자인만. 그럼 이제 TI에서 그 암 A 디자인을 갖다가 요 비글본 블랙이라는 보드를 만들었죠. 마치 라즈베리처럼. 근데 요놈이 라즈베리보다 좋은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마치 FPGA 대신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ARM A에다가 갖다 붙였죠. 그러니까 FPGA가 없어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200MHz인가 뭐 그렇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두이노 같은 게 16MHz 이랬잖아요. 200MHz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FPGA가 아니더라도 완벽히 대체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스베리 갖고 할 때는 거기다 또 알두이노를 달아가지고 했잖아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ARM A에다가 듀에 같은 거 알두이노 듀에 같은 거는 ARM M3 이걸 갖다 붙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NMR을 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비글본은 아예 그 두 가지가 합친 것 같은 개념이죠. 마치 우리 진큐 칩이 ARM A에다가 FPGA를 더한 것처럼 같은 얘기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쓸모도 있고 또 사실 우리 NMR 할 때도 요거 보드 하나 갖고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야 되지만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있다니까 뭐 혹시나 공짜로 안 되나 좀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제가 여기 다 갖다 몰아놨는데 비글본은 전번에도 이렇게 옛날에 한번 사서 조금 갖고 놀다가 그냥 처박아놨던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쓰네 그러고 이제 다시 꺼냈어요. 비글본. 그 다음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이제 M4는 이제 DSP 기능이 있죠.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다 그 얘기를 해요. 또는 다른 서드 파티 다른 데 거 해도 된다 그죠. 우리처럼 뭐 라스베리 알두이노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끌어들인 게 아마 거의 다일 거예요. 그 외에 뭐 이제 예를 들면 필립스 회사가 만든 그런 보드 있고 물론 삼성도 ARM 디자인을 갖다가 이런 라스베리 알두이노 같은 보드를 많이 만들고 있죠. 스펙이 뭐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하여튼 코드가 만들어진다면 아직은 우리가 좀 손을 많이 대야겠죠. 하지만 만들어진다면 뭐 비글본이 됐든 라스베리가 됐든 알두이노가 됐든 또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 진짜 NMR, 진짜 MRI 막 몇십억 주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됐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한번 보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중요한 거 여기 CAN 요 CAN이라고 돼 있는 거 요게 제가 알기로는 그 유럽에 있는 입자 가속기 한 1조 달러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쓰는 그 버스로 알고 있어요. 좀 좋은 건데 여기서도 그걸 쓰게 그게 이제 서포트가 된다. 여기 버스니까 데이터 컨트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참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양극화 그러니까 뭐 8차선 뭐 왕복 고속도로 막 이래야 되잖아요. 뭐 16차선이면 더 좋고 지금 MRI 하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그 진짜 MRI 진짜 NMR 얘기하면서 자꾸 거기서 이제 힘든 이유가 또는 NMR 자체가 힘든 이유가 지금처럼 그냥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왕복 16차선 고속도로를 놔야 되거든요. 무지하게 빨리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하고 이제 컨트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에 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도 걸리고 그 대신 요거를 다 하고 나면은 웬만한 무슨 이거 하시는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약간 화날지 모르는데 웬만한 로봇이나 IoT나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웬만한 것들은 다 포함이 돼버려요. 저절로 좀 고생하는 만큼 얻는 게 많다고 가본 인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캔버스를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또 이게 군소리 이만큼 좀 그렇게 해서 그 유럽에 있는 CERN, CERN 거기에 있는 입자 가속기 요 캔버스를 쓴다고 제가 알고 있는 거기서 요 얼마 전에 신의 입자를 아주 뭐 발견했잖아요. 힉스 파티클이라고 그러던가? 네. 그게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엔 또 뭐 중력파 발견했다고 또 난리가 나고 뭐 이랬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 중력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도 숙제였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죠. 제가 아는 게 짧으니까. 결국 이제 요 얘기하던 거 뭐 저번에도 좀 얘기했고 계속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프로그램 좀 짜주면 안 되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뭐 우리가 알두이노 라스베리 막 연결하고 막 거기에 뭐 포트 레지스터가 웃자고 뭐 아트멜 스튜디오를 갔다가 그걸로 또 뭐 CC++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짜서 넣고 반짝거리네 됐네 뭐 이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다음번에 이제 모멘트 오브 트루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실의 순간. 아직은 그런 4차 혁명이 번성한 시절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메꾸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그 이 비싼 매트랩이란 놈, 또 시뮬링크라는 요 놈을 거기에 이제 요 인베이드드 코드도 제공을 하겠죠. 아까 인베이드드 코드는 자꾸 반복하지만 이걸 우리가 플랜트라고 이름 짓는다면 공장이잖아요. 얘를 제어하는 거는 인베디드 코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인베디드 코더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으면 된다.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죠. 적어도 아마 우리 조카 그 정도 아마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거 도대체 뭐 때문에 왜 뭐 하려고 하느냐 그걸 잊어버리면 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던 얘기 또 한 번만 좀 더 할게요. 요게 이제 MRI죠. 그리고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이 MRI라는 놈은 사실 우리 눈하고 똑같다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 디텍션이라고 써 있는 요놈 요게 우리 눈이라면 요 놈은 리컨스트럭션 영상을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우리 두뇌다. 그래서 MRI가 그
코일 있잖아요. 우리 저 그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제가 좀 지저분하게 했는데 레이더에다가 NMR을 비교했었죠. 그래서 이 레이더의 눈이라 그럴까? 그게 안테나잖아요, 안테나. 그 안테나가 말하자면 코일이잖아요. NMR 기계에 들어있는 거죠. 코일. 그냥 코일이죠. 뱅글뱅글. 근데 뭐 돈도 뭐 그냥 뭐 몇 원도 안 들어요. 그냥 구리 코일을 감으면 되니까. 물론 저런 안테나도 딱 그런 거죠. 뭐. 그걸 이렇게 좀 멋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건데. 뭐 고주파 공학이다 뭐 이래가면서. 네. 괜히 또 남을 욕하는 게 돼서.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얘기는 이 사람 눈이 됐건 레이더의 안테나가 됐던 또 우리 뭐 위성 무슨 방송 보는 그 접시 안테나가 됐던 또 MRI의 코일이 됐던 NMR의 코일이 됐던 뭐 또 뭐 있을까요? 엑스레이 무슨 CT 병원에 가면 그거에 이제 엑스레이 수광부라고 그러죠? 센서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고 그 뒤에는 컴퓨터가 있든 또는 우리의 두뇌가 있든 우리 눈에 대해서는 우리 두뇌가 있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런다. 아직 여기다가 프로그램 짜는 거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기 좀 쉽지 않죠. 무슨 뭐, 무슨 세포를 복제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야 되죠.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저 같은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걸 보지는 않아요. 뭐 생명 윤리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하나씩 더 아는 거죠. 더 아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글로 가면서 아직은 거의 못 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손을 대야 돼요. 컴퓨터한테 다 맡길 수는 없어요. 현재 스코어.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다음번에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요 두뇌가 됐던 뇌가 됐던 또는 뭐 비글본 보드가 됐던 뭐 또는 이런 라스베리 파이 제로 작잖아요. 요게 됐던 컴퓨터 훌륭하죠. 이거 끝내주기 잘 되거든요.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쓰는 윈도우 10 컴퓨터 하나도 못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학생 때 구경도 못했던 그 방 하나 가득 찬 그 컴퓨터들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풀 스펙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시절에 그 후진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걸 누리고 있지만 좀 프로그램 안 짜면 안 될까? 또 무슨 의사 공부해가지고 그 짜증나는 거 안 해도 안 될까? 또 뭐 법관 같은 거, 또 뭐 행정부의 그 수많은 공무원이 왜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하면 다 되지? 물론 사람이 쫓아가야 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 돌봐준다든지 그건 사람이 해야지. 그건 로봇이 해도 싫잖아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젊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공부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이제 컴퓨터 시키고 우리 놀아야죠. 사람은 창조적으로 놀아야죠. 사람은 그게 제 주의예요. 놀아야 된다는 게 못 놀아요. 놀기 위해서 못 노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눈을 흉내내는 거는 아직도 뭐 먼 훗날의 얘기가 될 것 같고 이 사람 몸을 안 자르고 보는 MRI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현재.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 10만 분의 1 내지 만 분의 1의 가격으로 지금 진행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방금 얘기한 코드 제너레이션 매트랩 뭐 시뮬링크 뭐 이런 거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들이 걸까 하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면서 우리가 이제 라즈베리로
MRI 안 될까 했는데 안 될 이유가 없죠. 또 지금 또 시작한 추가로 또 시작한 비글본으로는 안 될까?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단 이 기계는 이 수십억 주고 사는 이 기계는 그 안에 뭐 8차선, 16차선 고속도로가 나와 있는 거고 얘네들은 뭐 한 4차선 정도만 있는 거고 뭐 좀 천천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 된다는 거는 하여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했던 거 라스베리 뿐이 아니고 뭐 알두이노 뭐 등등 그거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오늘 뭐 날이 또 추석 날이니만큼 저도 조금만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할게요. 저 추석 날인데도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안심하죠? 한심한 거예요, 이거 진짜로.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 할 게 많아요. 뭐 온 국민이 지금 정치에 매달려가지고 아우성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긴 지금 워낙 위기 상황이니까 현재는 그게 제일 위급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만 좀 꺼내서 보고 싶은데 빨리 못 꺼내고 있네요. 제가 그림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죠. 그동안 해오던 거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약속한 거 뭐 라스베리 알두이노 요것도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다 안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NMR 센서 프로그로 센서로 부르기로 했죠. 그러니까 IoT에다가 센서를 붙이는 그런 쉬운 걸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 IoT에다가 이 센서를 붙인 거죠. 그렇게 쉽게. 아, 왜냐면 이제 그 뭐 저 전자공학이나 또는 기계공학에서 얘기하는 제어 컨트롤이 뭔가로 센싱을 해가지고 그거 갖고 액추에이터 모터나 이런 거 돌리는 거잖아요. 센서, 제어, 액추에이터 이거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센서 뭐 여기 뭐 다른 눈, 코, 귀, 입 있지만 센서 그 다음에 여기 제어, 액추에이터 그렇잖아요. 모터 여기다 모터 달면 나 그런 팔 해도 되잖아요. 안 될 거 없잖아요. 저번에 그 저 방금 전에 그 눈 얘기하면서 장님한테 CCD 카메라로 뭐 영상 주는 것도 뭐 텔레비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전의 속도라는 건 좀 상상을 초월하게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코드 제너레이션, 즉 그 전에 얘기했던 요새 계속 얘기하는 말만 하고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 미네스타 대학의 이제 그 오픈 소스라서 거기 그 펄스 시퀀스 여기서 돌리는 촬영 기법이 거기 소스 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허죠. 지금 우리가 허던 방식 이것도 좋은데 지금 이거하고 같이 움직이는 방식의 하드웨어를 우리가 또 더 만들려면은 그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아마도 요 비글본 뭐 라스베리 갖고는 조금 벅차긴 벅찰 거예요. 그리고 요 알두이노, 우노 이런 거 말고 듀에도 조금 부족해요. M3, M4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4, 거기 이제 요 저 ST일렉트로닉스라는 데서 나오죠. 지금 카메라를 안 켜가지고 그런데 요 하얀 보드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있는데 그거 싸요. 싸서 쓰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지금 이제 방금 전에 그 저 그 메스워크든가 네.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매트랩 그 언어 그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거 보여줬었죠. 그 뭐 이 비글본도 소프트가 잘 된다라고 보여줬고 버스 중에 캔버스 얘기를 했고 CAN 다음에 제가 잠시 잠깐
그 ST 일렉트로닉스께 서포트가 아주 잘 된다는 얘기를 했고 해서 아마도 전반적인 그 추세는 알두이노는 물론 계속 써요. 라스베리 계속 쓰고 또 요 비글본도 이제 쓰기 시작해서 계속 쓸 거고 그러면 아마도 예를 들면 라스베리하고 요 알두이노는 서로 인터체인저블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 달았던 위치에 얘 달을 수도 있겠죠. 둘 다 리눅스니까 리눅스 데비안인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그 저 더 뭐 10만 원짜리 윈도우 10 컴퓨터 달아도 되고 뭐 그걸 뭐 마음이죠. 근데 이제 다음번에 얘기할 그 진실의 순간에 아직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막 일어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손을 대야 된다는 거 조금 얘기 좀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허든 거를 다 줄줄이 알라리 다 얘기는 못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간단한 거 이제 제가 조금 다룰 줄 아니까 이런 간단한 거 말고 이렇게 진짜 수십억 되는 거 이것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수십억 들어서 말고 그거에 수십만 분의 일의 비용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오늘 추석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무슨 뭐 함수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가 어쩌고 아이젠 벡터도 얘기해야 되고 또 이 펄시퀀스도 얘기해야 되고 뭐 몇 가지 얘기한다고 그러고 하나도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음에 할게요. 순서대로 계속 해야죠. 이거 한꺼번에 다 막 한 시간씩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 대신 가능하면 제가 요 횟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그래요. 하나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 익숙해지는 것도 조금 더 익숙해졌어요. 이거 만드는 게. 그래서 조금 횟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요게 이제 그 조그만, 아유, 가려서 안 보이네. 요게 이제 그, 한 10여만원짜리 그 윈도우 10 PC죠. 중국제. 네, 수고 많으셨어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 이거 중요해요. 네. 저는 이번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제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4차 혁명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컴퓨터한테 그냥 야 이거 짜 그러면 프로그램 다 짜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도 또 꼬리가 남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얘기 또 못한 또 함수 발생기나 뭐 제가 10만 원 주고 사서 쓰는 중국제 뭐 그 함수 발생기나 또는 진큐로 쓰고 있는 거 뭐 그런 또 얘기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젠 벡터 얘기는 꼭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매트랩이 행렬이란 거를 매트릭스라는 걸 갖고 언어 매트랩이라는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급기야는 많은 처리 그 과학적인 거 많이 처리하면서 프로그램까지 짜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가 하는 걸 뭐 조금 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너무 껍데기 얘기라서 꽤 재단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젠 벡터까지는 얘기를 해야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감이 좀 더 좀 확실해질 것 같아서 그것까지 좀 얘기하는 걸 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